박선. 네, 양현 선수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께 뭐 더 이상 소개해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자, 양학선 선수, 일단 양기술 성공하길 기원합니다. 양학선. 양학선 1차 시기 출발! 선! 좋아, 괜찮아! 앞으로! 네. 아, 괜찮아! 네. 성공했습니다. 양학선 네. 기술. 높이도 많이 좋아졌어요. 네. 확실히 좋아 보입니다. 네. 양학선. 약간 뭐 페널티는 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네. 일단 양학선 기술을 이렇게 오랜만에 성공시켰다는 거 큰 무대에서 네, 거기에서 또 지금 예. 세 바퀴 여투 기술에서 한 반 예. 바퀴를 더 틀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양학선 기술이 되는 거죠. 네.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6.0. 선을 또 벗어났습니다. 네, 선이 나가서 네.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양 기술을 선보이는 네. 양학선 네. 자신의 기술을 선보이는 양학선 기술기 6.0 난도를 했습니다. 네, 양학선 자 난도 6.0 가장 높은 최고 난도의 기술입니다. 양학선 자 수행 점수의 감점이 얼마나 되느냐인데요. 9.950에서 네. 14.950 가장 높은 점수. 자 지금까지 나왔던 점수는 가장 높습니다. 자, 2차 로페즈인데요. 가겠습니다. 옆으로 짚고 완벽해요. 괜찮습니다. 양학선. 양학선. 오랜만에 이 양학선 선수의 환한 웃기는 네. 모습입니다. 성공했어요. 네. 자, 흡사 지난 그 런던 올림픽을 다시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스카라 계열에서 예. 네, 세 바퀴 비틀기죠.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바퀴 그렇죠. 비틀기. 네, 5.6의 난도입니다. 예. 자, 2차. 뭐 런던 올림픽 때랑 같은 네, 난도를 같은 난도 했습니다. 기술을 지금 한 거고요. 자, 그때보다 세월이 많이 흘렀고 그간의 부상 여러 가지 또 어려움과 부침이 많았었는데 네. 다시 부활하고 있는 양학선 선수입니다. 네, 양학선 선수의 장점이라 보면 비틀기를 할 때 다리가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장점이죠. 네. 예. 그러니까 양학선 선수는 높이도 워낙 좋은 선수고 이 높이와 다리 모습을 보면 최근에 15.009 실시 점수 9.4 네. 자 이렇게 되면 14.975 네, 1위 확정입니다. 네. 14.975 양학선